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진지 고품격 마술 채널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카드를 이용해서 하는 아주 재미있는 체인지 마술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체인지 마술은 바로 윈도우 체인지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체인지는 한 손으로 카드를 들고 나머지 손으로 카드를 일부분 가린 상태에서 순식간에 뿅 하고 카드가 바뀌게 되는 아주 신기한 체인지 마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윈도우 체인지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 이 윈도우 체인지는 여러분들이 예측은 하셨겠지만 손으로 일부분 가려주시면서 카드를 쑥 바꾸는 기술입니다. 자, 먼저 제가 원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현재 눈앞에는 10하트라는 카드가 있어요. 하지만 자, 카드 뒤에 있는 한 장을 빼서 제가 여기에 살짝 걸쳐 놓겠습니다. 제 손가락, 중지 손가락으로 이렇게 카드의 옆면을 가려주시면 마치 네, 카드가 없는 것 같은 그런 네, 느낌이 나죠. 네, 카드가 이렇게 가려진 겁니다. 카드가 이렇게 옆에 있는데 가려진 거예요.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카드를 올려주시면서 여기 있는 손가락 있죠, 세 손가락으로 카드를 닫아주시면은 카드가 빠르게 덮이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정면에서 보시면 하나, 둘, 셋. 자, 이런 식으로 카드가 마치 체인지 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도 요즘에 스마트폰으로 마술 영상 많이 찍으시죠? 이렇게 카메라 앞에 정확하게 각도를 맞추셔서 하나, 둘, 셋 이렇게 체인지가 되는 현상을 보여줄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제가 손가락을 벌려서 영상 속에서 좀 더 신기하게 보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고요. 이번에는 실전에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전에 하실 때는 이 카드가 더 잘 가려져야 되기 때문에 손가락을 오므리고 하셔야 되는데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먼저 카드를 꺼내실 때는 엄지와 검지 이 두 손가락 사이로 카드를 잡으시면서 뒤에 있는 한 장을 빼우십니다. 자, 이때 카드를 빼올 때 열고 빼우시면 안 되겠죠? 카드를 가려주신 상태에서 이렇게 빼우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카드가 이렇게 나오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빼면서 카드를 이렇게 몸쪽으로 살짝 틀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몸쪽으로 이렇게 틀으시면 안 보이시죠? 카드가 안 보입니다. 이때 검지와 중지로 손가락을 갈아 끼워서 카드를 잡는 거죠. 자, 이 각도로 카드가 안 보이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카드를 여기에 걸쳐주시고 네, 세 손가락에 걸치는 거 기억나시죠? 자, 아까는 이렇게 손가락을 벌리고 더 신기하게 툭 이렇게 올려서 바꾸는 방법이었는데 이번에는 실전이기 때문에 좀 많이 가려주셔야 돼요, 이렇게 손가락으로.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마치 창문을 팍 열듯이 하나, 둘, 셋 이렇게 올리시면서 손가락을 이용하시면 카드가 탁 바뀌는 듯한 연출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빠르게 툭 이렇게 바꾸셔도 되고요. 이게 어렵다 하시면은 이 상태에서 K스페이드에 집중해주세요. 제가 잡고 이렇게 비벼주면은 이 클럽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윈도우 체인지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의 마술 영상에 한번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뭐 이런데 자신만의 마술 영상 많이 찍어서 올리잖아요. 윈도우 체인지 꼭 빼먹지 말고 꼭 한 번씩은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재밌고 유익한 마술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끝!